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국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국간 방송은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방송이며 김정은 독재체제의 붕괴와 한반도의 자유통일이 목표인 방송입니다. 또한 국경없는 기자회견 매체상과 아시아 민주인권상을 수상한 자유국간 방송은 미국 워싱턴의 북한 자유연합 주단 썰티 회장을 명예 의장으로 추대한 세계 최초의 국제적 연대 방송이며 민간 대북 방송에 시원을 열었다는 커다란 자부심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한 일도 산처럼 쌓였지만 우리의 조국 북녘땅의 자유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동포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조선과 세계 역사를 알아보는 역사 속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있었던 역사 속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16일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1917년 4월 16일 밤 레닌이 군인 열차를 타고 핀란드 역으로 들어갔자 이 광장에는 레닌을 환영하는 군중들로 넘쳐났습니다. 혁명가로서 오랜 망명생활을 했던 레닌이 러시아 혁명의 선두에 서게 된 거죠. 2월 혁명이 성공했을 때 레닌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나이가 47세로 30여 년 동안 혁명을 위해 일해왔었습니다. 당시 혁명의 열정이 식어가는 상태였던 레닌은 혁명의 소식을 듣자 진짜 혁명인지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고심 끝에 열차로 독일을 통과해 러시아로 가는 방법을 택한 거죠. 스위스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스웨덴과 핀란드를 거친 레닌은 마침내 4월 16일에 혁명의 도시인 페트로그라드 핀란드 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광장에는 망명가 레닌을 환영하는 군중들이 나와 있었고요. 레닌은 그들과 함께 전 세계 사회주의